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에조 스피커로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악보가 있다고 했을 때이 곡을 피에조 스피커로 멜로디로 연주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4분의 4박이죠. 4분의 4박은 4분음표 하나가 한 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음표가 한 마디에 4개가 있다는 거죠. 즉, 4분음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한 박이라는 거고요. 이거 4개가 한 마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거는 8분음표죠. 두 개, 이거는 2분음표. 그래서 4개가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4개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4분 쉼표 포함해서 멜로디와 이 음계의 길이만큼 피에조 스피커로 출력하면 되죠. 톤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주파수와 그 음이 출력되는 시간을 매개 변수로 넣을 수 있었는데요. 그걸 이용하면 원하는 멜로디를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피에조 스피커 기본 사용법 알아보기 이 회로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죠. 복제해서 가져오고요. 코드는 도전 14번 피에조 스피커로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봐요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URL에서 그럼 이 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존 코드와 다른 점을 위주로 살펴보자면 주파수는 그대로 동일하죠. 피에조 핀도 8번이고요. 근데 기본 음의 길이가 여기에서는 400으로 했습니다. 즉 베이스라는 상수값을 사용해서 정수형 상수를 쓴 거죠. 그래서 400이라는 음의 길이, 즉 400mm 정도를 쓴 거고요. 솔솔솔 파미, 그 다음에 파파 파미레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하나하나씩 만들어주는데 톤 윗 딜레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기존에는 톤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딜레이를 통해서 쉼표까지 같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함수로 묶은 거죠. 톤 윗 딜레이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톤 윗 딜레이 함수죠. 즉 음의 지속 시간과 간격을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안에는 톤이라는 함수를 쓴 거죠. 피에조 핀, 핀은 8번이었고요. 프리퀀시는 주파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이 음이 지속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밀리초 단위로 가져오고요. 그 밀리초를 딜레이 함수를 같이 써준 겁니다. 그래서 솔솔솔 파미는 인덱스를 이때는 이제 숫자로 가져왔죠. 솔이니까 인덱스 4, 그 다음에 파는 3, 미는 2 이렇게 해서 멜로디의 주파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음의 길이였죠. 기본 길이를 상수로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쓸 경우에 나중에 기본 길이만 변경했을 때 더 빠르게 멜로디를 연주할 수도 있고요. 더 천천히 멜로디를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후에 딜레이 시간도 이렇게 표현했었죠. 음이 딜레이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쭉 이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200mm 정도를 딜레이 시간을 줬습니다. 하나의 음이 기본 음인데 여기서는 400mm를 8분 음표로 표현한 거죠. 8분 음표 하나의 길이가 400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분 음표는 800m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 음표는 이거의 두 배니까 1600밀리초. 즉 1.6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는 곱셈 연산자를 써줬습니다. 기본 음의 4배만큼 더 길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마디가 끝나면 이렇게 지연 시간을 더 줘서 구분을 했습니다. 파파파미레, 미미미파미도레, 솔솔솔파미 또 반복하죠. 파파파미레, 미미미파미레도.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루프 함수가 아닌 셋업 함수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되고 멈춥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코드를. 로우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음 400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400이 아닌 더 빠르게 실행하려면 이 값을 200으로 하면 더 빨라지겠죠. 200으로 변경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배만큼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 음의 길이를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해서 음악의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피에조 스피커로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보는 실습을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수동 부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디지털 8번 핀에 연결해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부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구분해서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플러스 단자는 디지털 8번 핀에 연결하고요. 네, 그럼 이렇게 회로가 완성됐습니다. 스케치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하기 위해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 사이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겠습니다. 스케치 코드를 전체를 복사하고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붙여넣기 합니다. 전체 코드가 잘 붙여넣기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베이스 기본음을 통해서 멜로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죠. 통합 개발 환경의 툴 메뉴, 보드와 포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라운드가 잘못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코드를 업로드 했는데도 동작하지 않으면 회로나 스케치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셋업 함수에 현재 있기 때문에 한번 출력하고 나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죠.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이번에는 베이스 기본음의 길이를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느리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400이 아니라 800 정도 천천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기본 음에 따라서 지연 시간이 더 느리게 출력하거나 더 빠르게 출력하거나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 연결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